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슈 하나에 오르고 내리는 장세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한 이슈에 따라서 급락이 나오는 업종과 종목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섹터별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장에 좋은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한 10월 한 10일쯤에 얘기가 좀 한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우량한 기업들이 좀 어음을 좀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좀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어음을 뭐 평상시보다도 한 두 배 이상 지금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어음이 발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차환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지금 롯데건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인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7%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어음 발행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롯데 그룹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3.5% 정도 선에서 마지막 금리를 타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더 올린다라면 그것도 힘들 수가 있고 그 상반기 중에 본다라면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수익은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적자인 기업들 이런 기업이 한 6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자료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부채 비율이 좀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들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200%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최근에 보면 항공주들이 유상증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가 지난 여름쯤이었죠. 여름쯤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막 주가들이 막 급등을 했었어요. 아마 이제 그거의 반대의 모습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당장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좀 시장이 좀 악화가 된다면 뭐 당장 어음 발행을 못한다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좀 만기 상환이 좀 단기 자금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유상증자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증권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증권사들이 채권 투자해가지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손실을 많이 보고도 있고요. 또 PF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뭐 메디치 그룹이 그런 걸 많이 하긴 했었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손실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이 많으시다면 좀 피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상황인데 보니까 또 간밤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7월 이후로 최고치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은 민주식을 좀 생각을 해볼 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트러스 총리가 결국에 44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지난주 재무장관이 바뀌면서 도박 사이트에서는 양배추하고 트러스 총리하고 내기를 했대요. 양배추가 10일 안에 먼저 썩을 것이냐, 트러스 총리가 10일 안에 먼저 내려올 것이냐, 양배추를 못 이긴 총리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영국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초반에는 주초에는 좀 안정세를 좀 띄는 듯했어요. 근데 어저께 간밤에도 그랬고 그저께 보면은 미국 그 10년물 급채 금리가 조금 급등세로 전환되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너무 좀 있어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0.2%가 올라오면서 4.23% 정도 금리를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요인이 아시아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중국이 화요일부터인가요? 지금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GDP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네. 갑자기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원래 신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네. 있다 보니까 이거 개인적인 뭐 의견입니다. 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홍콩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일본 엔화가 드디어 달러당 150엔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150엔, 아니 뭐 160엔 정도가 마지 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영국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감을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산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경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일부러, 뭐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의 국채를 매도를 한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국채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글로벌 증시에 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또 내관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계속 헤지펀드들이 계속 그쪽 관련해서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 보면 잘 올라왔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홍콩 관련해서는 뭐 투자를 많이 안 하시겠지만 ELS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엔화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 어저께 약간 엔화 지급 그 뭐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다가 그 엔화가 못 오른 거 본다라면 조금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 이야기 또 해볼 텐데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타2 엔진과 관련된 리콜 비용이 있었고 일단은 이러한 악재가 좀 시장에서 살짝 오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2조 9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게 그전에도 계속 충당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충당을 하는데 뭐 현대차 측에서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차를 좀 개판으로 만들지 어차피 개판으로 만들 거 너무 차가 좋아서 오래 쓰다 보니까 그 보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당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타 엔진 관련해가지고 하지만 시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충당금이라는 게 쌓아놓는 것이지 이걸 갑자기 내일 당장 2조 9천억을 다 소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미리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실적이 좋았을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에서 엔진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뭐 야심차게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상을 리콜을 몇 조씩 하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더 공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올해만 본다고 하면 유일하게 전기차 점유율이 높은, 그래서 전 세계 그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다시 좀 어저께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급락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더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충분히 좀 현재 거의 연중 최저치의 바닥권에서는 분할 매수할 만하고 조금 위에서 손실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L이라든지 화신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더 공격적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라면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의 그 부품사들의 매출 성장은 더 커졌었거든요. 어저께도 보면은 그 전기차 전동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품사들한테 뭐 한 5조 원 정도 장기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된 기업들 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리콜 관련된 이야기는 나왔지만 오래가는 이슈는 아니고 네. 사실은 거의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사실 현대차 기아하면 환율 효과도 기대를 해볼 그쵸. 만한데 최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쪽에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는 의류 쪽으로도 네. 살짝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의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의류 쪽도 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의류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출 수입 관련해서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대부분 생산기지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 신흥국 쪽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은 또 그쪽 통화로 나가는 것인데 또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 통화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 대비 통화 강세를 띈 나라는 브라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나라가 다 약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비용 감세된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겨울, 가을로 갈수록 좀 옷이 좀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서 OEM 제품들의 그 단가가 높아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재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좀 판매가 좀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여름 관련된 제품들이고 가을 겨울로 간다라면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 무역이라든지 뭐 화성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 브랜드를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무역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또 그 골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골프 쪽 이런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출 관련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업무역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휠다홀딩스를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테니스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또 골프 관련된 제품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휠다홀딩스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고점을 좀 돌파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휠다홀딩스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 FNF를 그동안 많이 좋게 봤더라면 이제는 제2의 FNF가 힐라운디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좀 일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류주까지 짚고 왔고 마지막으로 은행주까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네. 줄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보니까는 은행들이 그래도 돈 버는 방법을 잘 알더라고요. 우리 은행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더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사들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물론 그 약간 실적 정말 안 좋은 것인가라는 논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충당금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쌓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고 뭐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스러운 시각을 좀 봤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물론 투자 관련된 왜냐면 미국 관련된 그 대형 은행사들은 투자도 같이 하다 보니까 투자 관련된 손실은 좀 컸지만 이자가 금리가 올라오면서 순이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일단은 3분기 실적 포문을 나쁘지 않게 열었어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최근에 순이자 마진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우라통이 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2분기 실적 상당히 역대 최고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주가는 못 올라갔고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다라면 은행주들이 부실채권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거기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죠. 뭐 은행주들을 뭐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도 은행주 주가들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 위험이 어느 정도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또 정부가 채권, 안정화 자금, 집행, 이런 얘기도, 집행한다라고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당장 은행사들한테 피해가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과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여름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당 부분 바닥권에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모든 게 다 맞춰지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춰지면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지난 팬데믹 2020년 후 그 상반기 이후 21년 상반기 때 말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불안한 요소를 안고 올라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사들 외국인 수급들 아직도 나쁘지 않은 거 본다라면 저는 뭐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